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급식. 뽀글이 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뽀글이 급식이고요. 오이소박이는 저희 오김치 거고 비엔나 소세지는 육즙 가득인가 육즙팡팡인가 비엔나 제가 요즘 즐겨 먹는 거예요. 요거는 옛날 소세지에 계란만 입혀서 케찹 뿌린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렇게 일단 접이를 하고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잘 익었나? 어우 완전 잘 익었어. 일단 물량 딱 좋습니다. 뽀글이 끓일 때는 생각보다 물 좀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간이 맞아. 라면이 잠기면 싱거운 거예요. 맛있다. 똑같은 봉지라면인데 이렇게 먹는 거랑 끓여 먹는 거랑 완전 맛이 달라.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면 딱 얹어 먹었으니까 똑같은 나무젓가락인데. 딱 맞아. 정말 나쁜데 좀 멋있게 나쁜 맛이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이병헌 같은. 뭔가 나쁜데 멋있어.
얘 제대로 나쁜 놈인데. 이것도 지금 식판 들고 먹었다고. 근데 또 군대 드립할 사람 없죠? 그 정도로 불편한 사람 없지? 우리 방송에. 군대에서는 식판 들고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욕하실까봐. 여긴 군대가 아니라 제 스튜디오입니다. 일명 뽀글이 국밥. 살아있네. 아니다. 사실 오늘 이 핑크 소세지가 먹고 싶었어. 난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어. 엊그저께 짜파게티 영상에서 1년 만에 먹었다고 제가 멘트를 했는데, 난로에서 끓여 먹었던 짜파게티가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죄송합니다. 의도치 않게 거짓말 전해야 되고. 오래간만에 급식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